스팀 게임을 진행할 때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상태에서 로그인 후 게임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없는 지역이나 아니면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도 게임을 즐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인터넷 접속 없이 게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킹 오브 파이터 13을 다운로드 받아놨는데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모래시계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나타나기만 하고 게임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스팀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로그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하나가 있습니다. 골드 버그 에뮬레이터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현재 이 사이트는 오른쪽에 보면 코드 요 버튼을 누르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코딩을 잘 하신다면 코드를 보고 수정해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이거 한번 선택해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다운로드 써놨죠. 그럼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데요. 여기 라테스트 빌드라는 버전이 있는데, 요거 선택해가 바로 다운로드 받아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지 않고, 여기 또 위쪽에 보면은, 요런 게또 보이죠? 자, 우측에 보면은, 릴리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스 코드하고,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요거 선택해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저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압축을 푸시면은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요 먼저 폴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하나의 폴더가 보이는데 요거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system.api dll 파일, system.api 64 dll, system 클라이언트 64 요런 dll 파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Steam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system.api dll 파일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게임을 보면 여기다 보면 steam.api dll이 있는데요. 작업하고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프로그램에서 보면 같은 dll 파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툴이라는 요 폴더가 하나 있는데 요것을 선택해 보면 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요런 system.interface라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게임에서 보면은 여기에 system.api dll이라는 되어 있잖아요. 요것을 복사해가지고 툴이라고 되어 있는 요 폴더에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파일이 하나 복사됐죠. 그리고 원 파일은 이름을 변경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본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사한 system.api dll 파일이 있는데요. dll 파일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하나 생기죠. 요거 열어보면은 요런 함수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이름의 주소를 구해가지고 패치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앞전에 여기에 보면은 또 폴더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뭐 system.api나 요런
패치된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보면 여기에 system.api 원본 파일이 있잖아요. 요와 똑같은 이름은 여기 DLL 파일이 있는데 요것을 이제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이제 폴더에 들어가셔 가지고 붙여 넣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 가지고 앞전에 그툴 폴더에 보면은 system.interface 요 파일이 하나 생성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자, 여기다 이제 붙여 넣어야 됩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실행이 안 돼요. system.api DLL에 이게 이제 패치가 된 상태여가지고, 앞전에도 여러가 봤지만, 요 함수에 이제 주소를 구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목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니까 앞전과 다르게 현재 모래시계가 깜빡이지 않고 있어요. 자,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SNK라고 마크도 보여주고, 자, 게임이 이제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프로그램이 앞전에 이제 소개했는 것 같이 여러분 여기에 요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받았잖아요. 자, 뒤로 다시 가면은 골드버그 에뮬레이터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실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뭐 이거 실행한다고 뭐 시팅 게임이 다 인터넷 접속이 안된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한해서 이제 작동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 프로그램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요런 프로그램도 하나 있어요. 자, 요거는 스마트 스팀 에뮬레이터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러시아 이제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탭 말고 두 번째 탭이 요게 이제 다운로드하는 사이트예요. 요거 이제 선택해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은 스마트 스팀 에뮬레이터라고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것도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현재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압축 폴더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압축을 해제 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뭐 폴더 이제 진행해 보면 요런 이제 파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이제 SSEN을 렌처라는 요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해 보면 요렇게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 이제 구동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게임 이제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요소 이제 파일을 이제 선택 후 Add Game이라는 요것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뭐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가 됐죠. 여기 뭐 랭귀지 요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요거 선택을 해보니까 한국어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뭐 하여튼간 이렇게 한국어로 이제 바꾸는 이제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키 설정하는 것도 있고 이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Add Game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앞전에 이제 킹 오브 파이터가 있는 경로에 가가지고 등록해 주면 되겠죠. 또 그러지 않고 바로 이끌어 가지고도 이제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임 아이콘을 선택했고 이렇게 끌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게 더 편하겠죠. 자, 여기 보면 게임 네임하고 뭐 게임 실행 경로 그리고 게임 폴더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게임 APP ID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게임 앱 ID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번호는 아무렇게나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도 여기에 steam.api라는 DLL 파일 있잖아요. 자, 요것을 이제 패치를 해가지고 게임 ID를 이제 삽입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한번 대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용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읽기는 좀 애랍네요. 자, 그리고 여기 steam.api dln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붉은색으로 체크가 이제 돼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자, 현재는 요거는 32비트 이제 게임이 되기 때문에 32비트 스팀 API DLL이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게임 실행 파일이 64비트 게임이면 여기 아래쪽에 붉은색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겠죠. 세이브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진행해도 되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렌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도 모든 게임이 다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 프로그램이 지원해주는 그런 게임에 한해 가지고 작동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처음 이제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게임 환경이 또 이제 설정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은 이제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옵션을 선택해주고 게임 옵션을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치면 들어갑니다. 난이도는 좀 어렵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ESC키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옵션을 들어가 가지고 랭귀지 언어를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SC키로 누가 또 빠져나오고, 자, 이번에 그래픽 설정을 이제 변경하겠습니다. 자, 앞전에는 풀 스크린 모드였는데 현재 윈도우즈 이제 스크린 모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적용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네요. 자, 현재 디스플레이 모드로 변경하겠습니까? 그러면 OK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현재 이 게임은 3D 게임이 아니고 2D 게임 되겠습니다. 뭐 스토리 모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게임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네요. 네,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3대3 시의 플레이랍니다. 1대1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EP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캐릭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캐릭터는 어떤 걸 할까요? 캐릭터 종류가 이제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네요. 레벨은 5단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전할 상태인데, 누구를 할까요? 같은 여성으로 한번 대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맵을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하죠. 맵은 뭐로 할까요? 자, 이 맵이 좋은 것 같아요.
저 화면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안 되네. 오! 기술을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버튼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키보드에서 뭐 7번, 8번, 9번, 뭐 0번 이렇게 눌러야 되네요. 뒤로 쏘니까 전폭 나가는구나. 왜? 마지막 판이다. 장판만 쏘면 되지 뭐. 오. 안 돼.